알짜배기 건강 정보를 알려드리는 틀린 건강백서 시간입니다. 오늘은 기억력이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의 차이점에 대한 건강 정보를 알려드릴까 해요. 기억력이 유달리 좋은 사람들이 있는데요. 반대로 심한 건망증에 시달리는 사람도 있습니다.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걸까요? 음식을 씹는 습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. 영국의 과학 전문지 뉴 사이언티스트에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양쪽 치아를 모두 사용해 씹는 운동을 한 지가 그렇지 않은 지보다 월등한 기억력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음식물을 씹는 저작 운동은 뇌신경과 연결돼 뇌 혈류량을 늘어나게 하는데요. 이는 뇌신경계 세포대사를 활발하게 해 인지 기능을 높여줍니다. 또한 음식물을 씹을 때 나온 침은 인슐린을 생성하는 데 뇌의 해마를 자극해 기억력을 좋게 한다고 합니다. 반대로 씹는 횟수가 줄어들면 혈중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디졸량이 증가해 해마의 기능이 억제됩니다. 음식물을 먹을 때 뇌의 저작 운동의 효과를 보려면 입 운동을 하면 됩니다. 턱을 움직여 치아를 맞부딪히면 되는데요. 기억력 증진이나 치매 예방뿐만 아니라 치아 건강에도 좋다고 합니다. 이유식을 먹을 때 젖병을 사용하기보다 숟가락으로 떠먹여 턱관절을 사용하게 되면 두뇌 개발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요. 턱 운동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. 네, 그럼 계속해서 전화 신청곡 들려드릴게요. 경북 안동에서 김진욱님이 야간열차를 타고 어디론가 멀리 떠나고 싶다며 박진도씨의 야간열차를, 대구에서 이태웅님이 평소 존경하던 분이 가수로 데뷔했다며 류만원씨의 다 줄거야 신청해 주셨는데요. 노래 듣고 올게요.